안녕하세요. 옥스윙 마스터 이병옥입니다.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께 옥스윙에 대해서 전파를 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와, 아이언 뒷땅이 없어졌어요. 요즘 컨택이 너무 좋아요. 80대를 쳤는데 드디어 70대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후기가 많이 남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굉장히 좋은 질문이 하나 들어와서 여러분과 공유하면 어떨까 해서 오늘 이 레슨을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 구독자분께서 옥스윙 하라는 대로 옥셋업을 했다. 오른발 안쪽에다가 두고 그리고 딱 스퀘어로 놓은 상태에서 여기에서 탁 잡고 약간 손 앞으로 내밀고 안쪽으로 빼서 쳤더니 오른쪽으로 날아가는데 아니 가끔 감기기도 하는데 잘 푸시드로 나는데 이게 밀리는데 꼭 스퀘어로 놔야 되나요? 이런 질문이었어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니 왜 클럽 페이스를 열면서 무슨 뭐 깎아치는 스윙이네 이런 거는 해도 되면서 클럽 페이스 닫는 건 안 됩니까? 그리고 셋업을 할 때 오픈 스탠스를 취해서 막 오픈 셋업 해가지고 막 페이드 칠 때는 오픈해도 되면서 왜 드로우 할 때는 이렇게 닫으면 야 너 왜 오른쪽으로 돌아서 가지고 그렇게 반칙 써? 이런 생각을 하냐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셋업도 내가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뭐 왼쪽으로 틀어쓰건 오른쪽으로 틀어쓰건 이 스탠스를 조정할 수 있지만 이 클럽 페이스 앵글도 마찬가지예요. 옥 선생이 시키는 대로 오른발 안쪽에다가 두고 스퀘어 페이스 만들고 그립 잡고 해서 쳤는데 뭐 돌긴 돌아도 원하는 만큼 돌지 않으면 어떻게 세팅하면 되겠어요? 맞습니다. 클럽 페이스 닫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퀘어로 논다고 했지만 이렇게 닫은 상태로 쳐도 돼요. 근데 이게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어요. 이렇게 닫았잖아요. 닫은 상태에서 아까는 원하는 만큼 안 들어왔는데 닫고 안쪽으로 빼서 우측으로 쳤더니 싹 안으로 들어와. 그러면 아 클럽 페이스가 일반인들은 이렇게 논다고 하지만 나는 이 정도는 닫고 치는 게 좋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립이 너무 뉴트럴 그립으로 잡혀 있든지 아니면 왼손에 압력이 너무 강해서 이 로테이션을 방해한다든지 그런 습관이 생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클럽 페이스를 닫고 치면서 원하는 구질을 만들기 시작하면 나중에 점점 스퀘어로 갖다 놔도 치는 순간 이 모양을 만들어야 공이 들어온다라는 세뇌가 되기 때문에 그 동작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클럽 페이스를 닫고 치세요 라고 하면 내 골프는 공도 오른쪽에 놔야지 클럽 페이스도 닫아야지 모든 게 편법 같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옥스윙 셋업은 사실은 편법이 아니라 무조건 이렇게 시작을 했어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여기에서 클럽 페이스를 닫는 건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는 구질을 얻으면 되지 이 클럽 페이스 정렬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 전체적인 뭐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닫아놓고 안쪽으로 빼서 쳤더니 딱 원하는 만큼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제 많이 감기거든. 그러면 열고 해서 내가 최적화된 내가 원하는 그 구질이 나올 수 있는 만큼의 클럽 페이스를 조절할 때 진짜 여러분이 주도권을 갖고 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반대로요. 왼쪽으로 너무 감겨. 완전히 옥 선생이 스퀘어로 놓으라고 했는데도 감겨. 그런 분들은 열고 치면 돼요. 열고 있는 상태에서 똑같이 쳐. 그랬더니 오 다행이다. 확 안 감기고 쭉 떠서 가운데로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세상에 정해진 게 어디 있습니까? 정해진 건 내가 타겟이 정해지는 거고 정해진 건 그 타겟으로 도착시키기 위한 내 방법이 내 스스로 정해질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옥스윙은요. 뭐 하지 마라. 이거 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기본적인 세팅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게 하는 게 옥스윙의 주된 철학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아셨죠? 지금까지 옥스윙 마스터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